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기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밖은 차갑고 또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신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추위가 강합니다. 삶의 어두움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또 능력 대신 또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카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e카드로, 그리고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로 카드들을 주고 받곤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성탄 카드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직접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에 카드를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 글을 써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친구에게,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곤 했죠. 거기에 담겨진 그러한 글들 또 표현들이 아마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카드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홀마크이라는 그러한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각종 카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기억에 남는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성탄 카드 중에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그림이 쫙 그려있고 밑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하고 퀘스천마크가 붙어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남자들은 절대 길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전에,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뭐 다 찾아다니지만 예전에 길 모르면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고집을 부리며 길을 묻지 않아 헤매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그냥 유머스럽게 요셉이 베들레헴에 빨리 도착했으면, 길을 물어서 빨리 도착했으면, 아니면 낯선 곳이면 빨리 물었으면 더 쉽게 도착해서 여관에서 잘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묻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물을 것은 묻고 또 가장 귀한 것은 모르는 것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그냥 판단하려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걸어서 온천역에 잠시 나갈 일이 있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나가가지고 길에 서 있는데, 건널목에 서 있는데 한 40대쯤 보이는 젊은 남자가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꽤 깔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리번 거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복권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예? 그랬더니 복권방이 어디입니까? 잘, 뭐 전혀 모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감하듯이 여기저기를 두리번 하더라고요. 제가 길을 건너서 잠깐 걸어가는데 제 아내가 건너편을 보더니 오, 저기 복권방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 1등인 줄 알았더니 1등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2등인가 3등에 뽑힌 복권방, 이렇게 선전이 있으면서 아마 높은 이렇게 확률이 있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알려주려다가 천성뼈를 물었으면 알려주러 쫓아갔을 텐데 복권방을 물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길들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귀한, 가장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고 눈에서 떼지 않고 마음에서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구원의 생명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거나 아직 그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길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접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란 고을에 약간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성경에 보면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이 평온할 것 같지만요, 굉장히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셨음을 선포해 줍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가 함께 확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가 떠난 다음에 야, 구주가 태어나셨다니 우리가 빨리 가서 보고 경배를 드려야지.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고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합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기이하며 놀라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목자들은 다시 자기에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들이 이 대강절기 4주를 보내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세 번째 주일에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 네 번째, 이번 주일에는요,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목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분명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을,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자들은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지칭을 합니다. 천군 천사가 밤에 나타나야지, 영광의 빛이 밤에 비춰야지 더 환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대낮에 환한 하나님이 비치는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그거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빛은 가리지 않고 비춰질 때 큰 능력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밤에 라고 특별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엇을 기다렸을까? 목자들이 기다린 것은 아침입니다. 목자들이 기다린 것은 새벽입니다. 목자들이 기다린 것은 빛의 세상입니다. 밤은요, 춥습니다. 특별히 12월
베들레헴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더군다나 우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추위를 견디며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의 인생에 추위가 닥치고 떠는 일이 생기고 정말로 서슬을 치는 그러한 강한 추위가 닥쳤을 때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밤에 양을 지켰던 목자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밤에는요, 맹수의 공격들이 강할 때입니다. 동물들 밤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밤에 평온한 것 같지만,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 같지만 이 목자들이 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양을 지킬 때, 그가 그의 가축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들의 입을 찢으며 그것들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 그 당시에 사자, 곰이 나타나는 그러한 들판이었다는 겁니다. 늑대와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요, 밤이 평온한 밤만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긴장하며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긴장된 밤입니다. 빨리 아침이 와서 맹수들이 사라지고 양들을 보호하기에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그런 밤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밤은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상을 지날 때 사단과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물어뜯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고 우리의 주변에 어근거리는데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죠. 이런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목자가 기다리는 게 뭐냐? 아침이죠. 빛이죠. 새벽이죠. 태양이 떠올라 찬기를 물리쳐주고, 태양이 떠올라 어둠을 물리쳐줄 때 평온함이 찾아오고 온전함이 찾아오는 모습들.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강부에 쌓여 막간에 있는데, 말구유에 있는데 가서 그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기다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축복의 선언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희에게 너희의 구주가 나신 것을 다시 한번 들어라. 너희에게 빛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되고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빛을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된 그 요한복음의 고백 속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하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의 주인이시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어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을 기다리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의의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신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목자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밤같은 이 세상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다 해서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생명을 꿈꾸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멸망의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이 아침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기다리는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느냐라는 고백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특별히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 왜 다른 말로 바꾸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이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의 사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늘 던져졌던 신학적 질문입니다. 꼬 데우스 호모라는 라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는 기다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속량 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나의 목숨값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답답하셨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 가기로 결심을 했죠.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저의 모습을,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늘 모자람을 고백하면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전에는 아주 가관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저는 완전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왜? 죄의 회개 이야기 나오면 어렸지만 아유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 기도는 나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주일 빠지는 거 없고 한번 배 아프다고 속이고서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절대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착한 아들이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학교 생활 잘했고 내 뭐 어떤 죄인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것이 없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심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개의 눈물이 터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중학교 2학년 같은데 어떤 수련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토론한 시간이 있었어요. 주제가 열등감이었었습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등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왜 가져요? 다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가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아유, 정말 재수없는 X.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손길 하나만 치우셔도 생명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인생이고 몸을 치시면 아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재능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그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죄이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악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것, 불법, 다 죄악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죄악이라고 했고,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아직도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나의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구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의인 이름,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다, 나의 삶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직접 육신을 입고 너한테 가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삶의 주인이 너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육신 입고 너의 구덩텅이 같은 죄악의 세상에 들어갈게. 그리고 직접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무한한 범죄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한한 빚인데 그 빚을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량 제물로 속죄 제물로 갚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 권사님이란 90세가 넘어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돌아가시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원사님은 늘 인자하시고 신앙 좋으시고 항상 그러나 그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 아니면은 보혈의 능력과 어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만한 그런 모습을 늘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늘 건강하셨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갑자기 약해지시면서 하스피스로 들어갔는데, 요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 저를 급히 찾으셨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셔요. 웬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정신이 맑게 돌아오셨는데, 말씀은 뭐 잘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데 표현을 잘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줄 알고 다 구한 줄 알고 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옆집 순이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쭉 하시면서 잘못한 것들을 쭉쭉쭉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눈물이 빙 돌면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십자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귀한 권사님, 이제 모든 죄악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더 훌쩍거리시면서 웃었어요. 그 다다음 날 임종하신다고 해서 제가 달려갔는데요, 맥박은 200회 이상 뛰고 혈압은 낮아지면서 그 몸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 고통스러울 텐데 얼마나 평안하게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숨이 딱 넘어가는 걸 아니까 턱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턱을 붙들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시고 아기 같으신지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영원한 생명에 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축복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닌가, 저는 그곳에서도 확신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확신하고 확신하는 은혜의 목회를 해왔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쁜 소식과 함께 빛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자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쁜 소식, 구주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목자들과 같은 축복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가득한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 예전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좋은 소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섬기는 모든 공동체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귀한 소식이지만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우 헨리가 쓴 단편집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늘 떠오릅니다. 짐과 델러의 이야기. 사랑하는 부부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난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 짐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지만 그 시계에는 금줄이 없었어요. 줄이 없었고, 델러 아내에게는 정말 멋진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가꿀 수 있는 빛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서로에게 돈이 없어요. 서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피다가 아내 델러는 남편의 시계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마련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가꿀 수 없는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사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빛을 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합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든 그러한 선물은 서로 쓸 수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행복을 주는 모습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림에 있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의의 최후 승리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사랑이 임할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귀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과 15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예, 15절과 16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우리 빨리 가서 예수님을 보자, 빨리 가서 라고 16절 처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빨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들은 일어섰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 즉시 행동했습니다. 즉시 일어섰습니다. 양들을 챙겼습니다. 야, 날이 새고 나면 다음에 가지. 위험하잖아. 아니야, 양들 깨워서 가기에 너무 힘들어. 나중에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야 돼. 강보에 쌓여 부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금 가야 돼. 구세주를 만나러 가야 돼. 다 깨우고 챙겼습니다. 그 들판에서 베들레헴 성까지 올라가려면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위에 성에는 마을들이 있고 밑에 가면은 들판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을 양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만납니다. 모든 방해물들 제치고 이기고 그곳을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들이 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갑니다.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그곳을 갑니다. 위험에도 갑니다. 방해가 있어도 갑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 우리들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끄러운 길, 추운 것도 이기고 나 올라가 베들레헴 성으로 올라갔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예배 자리를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또한 나누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다음번에 하지, 이러한 부정의 마음과 사단의 방해들을 이기고 남을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고 만남의 축복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 만나러 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주님 만나는 축복의 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섭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그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빛, 영원한 생명. 그러면 소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목자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뿐만 아니라 삶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